코로나 상황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삶과 목사의 삶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전까지 저 자신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제사장적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건 위로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지 않으면 이 위기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강의를 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슈브라는 단어죠. 근데 비디비 사전에 보면 슈브가 첫 번째 의미가 백입니다. 턴데 돌아간다. 두 번째 의미가 리펜트입니다. 회개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리바이벌. 돌아갈 때 부흥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미가 돌아갈 때 레스큐, 하나님의 구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구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여러 성도들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행의 파워인데, 가만히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예배 딱 마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니까 어려운 거죠, 이 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천했고요, 노아도 동행함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갔더라. 그래서 예배 마치고는 하나님께 굿바이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워킹 위드 갓 할 수 있는 성도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코로나 시대를 이기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동행에 대한 말씀을 8번까지 전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들어가보죠.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김희구 박사님이 그러셨죠? 이것은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은 가인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5장이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경건하다고 불려지는 가문의 아들들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외모 중심을 따라 사람을 선택했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 때 있었던 중보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복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과 함께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과 성의 타락이 있었던 시대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팔, 떨어지다, 타락하다는 단어죠. 네피림이 되니까 한 명이 아니라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시대죠. 근데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70인 경에는 기간테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죠. 자이언트의 어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체격이 큰 복을 받았어요. 힘이 센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 은총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자, 그 네피림들이 일으켰던 그 포악함의 문화가 온 땅에 가득한,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부패와 폭력이 난무한, 성적 타락과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노아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휩쓸릴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그걸 살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절대적 의가 아니라 상대적 의. 이렇게도 타락했던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히브리 말에 타민이라는 단어가 70인경에 보니까 텔레이오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숙하다는 얘기죠. 이렇게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거죠.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면서 그렇게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물음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거기에 답이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동행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이게 답입니다. 그는 예배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every single moment 하나님과 만났던 거죠. 성적으로 타락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감동을 주신 거죠. 내 힘을 가지고 누구를 압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프랭크 로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필리핀 선교사로 보냈죠. 그분은요 문맥 퇴치를 위해서 인권운동까지 한 선교사였죠. 1980년대 그레이 아메리칸 시리즈 우표가 나올 때 목사요 선교사인 이분이 그 우표에 다 나왔었어요. 그분의 생애는 1분 게임의 생애였어요. 1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멋진 생애를 산 거죠. 기도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동행 질문 세 가지를 던지니까요. 목사인 저도 내면의 세계가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말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이걸 교인들을 해보니까요. 제일 좋은 변화가 뭐냐면 부부싸움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죠. 동행의 파워. 노아의 시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거스르며 세속의 사조를 영유하며 살아남고 인류를 구원하는 노아가 되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귀하신 동문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요 시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한 군인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딱 10년이 됐습니다. 2011년 저 아덴만에서 사모 주올리오가 납포되었을 때 소말리아 회계에게 그 선원들 20여 명을 살려서 구조한 해군 지휘관, 저는 육군 군목이었지만 그 해군 제국을 제가 아는데요. 해군 지휘관이 조용주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영암 함장이니까 구축함 함장은 대령이죠. 제가 국방대원 부목사할 때 국방대원은 육해군 해병대 장교들이 다 모여서 석사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에 저는 육군 군목이었지만 그거를 만났어요. 제가 국방대원 그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이분이 교사부장을 도왔어요. 그때부터 이미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는 28년째 하고 있는데요. 아덴만 연영작전 이전에 1차 작전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해군사관을 비롯 우동으로 들어가고 해사교장, 그 당시 교장 딸과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대학원 석사를 마쳐서 영국의 킹스턴 칼리지에서 국제정치학 PhD를 받은 겁니다. 동기생 중에 유일하게 PhD를 받은 겁니다. 그는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장교죠. 근데 1차 작전에 UDT 대장이 총사를 입고 대원 한 명이 부상을 때렸어요. 이거는 지휘관으로 해서 이제 옷벗을 내라는 거죠. 너무 낙심이 되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밤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함장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천근 만근대로 도움을 입고 이제 함장실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영어로 NIV 영어 성경을 그분이 늘 듣고 있었는데 그분 그 CD 플레이어를 보니까 Psalm 40, 40편으로 딱 뜨대요. 녹음 갖고 이제 40편 들어야 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 싹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Psalm 27이라고 나오대요. CD에서. 그 내용은 이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면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Whom shall I fear?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 여호와는 내 생명의 요새이시니 Of whom shall I afraid?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Wait for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리라.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강하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이 내 생명의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때요. 그렇게도 무거웠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왜 우리도 그런 경우 하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그냥 말씀 확 깨달아질 때 오는 그 용기. 그리고 나서 합참에서 연락 온 거예요. 조대령, 2차 작전 부상이라. 그래서 2차 작전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 그 링스에는 이 방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총알이 뚫지 못하는데 우리 헬기는 방탄이 안 됩니다. 그리고 1차 작전 때 UDT가 가니까 해적들이 AK-47총을 쏴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UDT가 3호주를 위해 안전하게 올라가는 방법이 뭘까?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링세일리가 방탄을 안 되지만 우연을 공격하고 그리고 좌회에는 구축함을 대가지고 거기서 총격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요. 해적들이 RPG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RPG 하니까 눈들이 풀려집니다. RPG는 탱크 잡는 포입니다. 이거 맞으면 구축함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함교 같은데. RPG는 해적들이 여러 가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배를 해적선에 해적을 타고 있는 사무주를 좌회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네요. 드디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여러 번 하고 작전 당일이 됐습니다. 이게 2011년 1월 21일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외웠습니다. 3시에 일어났어요. 거의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전병력을 기상시켜서 4시에 전투 배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5시 47분에 링스에게 출격을 앞두고 약 1시간 동안 그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그는 3번 함장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대원들 다치지 않고 저 선원들 무사히 구출하게 해주시죠. 세 번 가요. 그리고 작전명령 내리죠.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는 가운데 해적들이 격실로 들어간 다음에 UDT가 선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몇십 분 만에 서교의 행장과 12명을 구출해요. 그리고 57개 격실을 일일이 UDT 대원들이 탐색해서 그때 해적을 8명 이상을 총살하고 5명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원들 전부 구출합니다. 이게 바로 아데모만 영양작전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하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최근에 책을 써서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책을 읽고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됐어요. 세계 해군 역사에 무장한 해적에 의해서 국민이 잡혀있을 때 나포된 상황에서 한 명의 국민도 희생당하지 않고 구출한 것은 세계 최초의 작전입니다. 2011년 1월 20일 올해가 이제 만 10년이 되어서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조영주 안수 집사가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한 것은 부대원들의 한마음들도 있었지만 지휘관님들을 만드는 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1차 작전의 실패 그리고 수많은 한계 대개는 미국과 일본 같은 데는 구축하기 부추고 나가는데 그냥 한참을 나가요. 방탄도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한 거.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세계 해군 역사의 기름나무 아덴만 여명 작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말미암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사랑하는 목에 보이는 승리를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